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지금부터 28년 전, 대학 1학년 때인 1985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입구 쪽에서 신비한 광채와 기운이 제 형제 정도로 좀 찍으시는 인사하고 있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깨엔 티타를 메고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가 싶더니 들어올 때부터 넉나간 사람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나를 의식하였는지 30여 분 후쯤 일어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귀신에게 홀린 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대로 그녀를 보내고 말 한마디 못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서 그녀를 다짜고짜 따라가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고 학교 앞 미리네 음악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저와 아내는 우연과도 같은 필연 속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그날 이후 우리의 불꽃 같은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불꽃 같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나에겐 그저 장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약속한 그날도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선약이 취소되어 대학 1학년 마지막에 재밌는 추억이겠다 싶어서 별 마음 없이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가 내놓은 노트 한 권, 그 노트는 장차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읽어주려고 지었다는 자작시 노트였고 저는 그것에 감동했습니다. 그 노트 속의 시는 간절했고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들이었고 이렇게 진실한 남자라면, 사랑에 대해 이만큼 절실한 남자라면 한 번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우리의 대학 1학년 말 포풋하고 싱그러운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학 2학년 어느 날 50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던 아내는 세상을 등지고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만 하는 법대생인 나를 현실 도피적인 사람으로 느꼈는지 저를 학교 앞 미리네 음악 다방으로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노래 한 곡을 시청해 들려주었습니다. 조영남의 지금이란 노래였습니다. 지금 우린 그 옛날의 열정이 아닌 걸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헤어지자고 먼저 말할 용기가 없을 뿐. 저만치 와있는 안녕이 그다지 슬프진 않아. 아닌 척 서로 웃으며 이젠 안녕, 이제 안녕. 그 노래도 그 노래를 들려주는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아내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조영남이라는 가수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별 후 상심과 절망과 슬픔을 이겨낼 길이 없어 몇 달 후 저는 군대에 지원하여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할수록 간섭하고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 동아리 생활, 그리고 학생 운동 등으로 바쁜데 그런 나의 바쁜 일상을 그는 일일이 간섭하였고 그런 태도가 싫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자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왜 노래를 들려주는지 이해도 못했고 이미 정리한 내 주변을 계속 맴돌며 눈물로 호소도 하고 절망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들어하다가 급기야 군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경비를 서면서 바라보는 밤하늘의 둥근 달은 온통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뿌려진 별들 속엔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 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텅빈 마음을 달래며 그 당시 눈물로써 불렀던 노래가 김현중의 직녀에 이었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는 우리는 만나야 한다라고 끝났는데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가끔, 아니 너무 자주 불러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노래는 1년에 한 번만 부르라고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직녀에게를 부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내 사랑을 되찾아오겠다고. 그때부터 나는 거의 날마다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로부터 드디어 답장이 왔고
내 사랑을 다시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쓴 연애 편지가 라면 박스로 한 박스가 넘었습니다. 늘 바쁜 대학생활 중 학과실 우편함에 하루가 멀다 하고 꽂혀있는 군인 친구의 구불절절한 편지는 저에겐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편지가 날로 쌓여가는 것이 보관하기도 무거웠습니다. 편지가 쌓이면 숙제하듯 밀린 편지를 읽던 어느 날 문득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저의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저 때문에 흘린 눈물과 가슴에 피멍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했듯이 저를 사랑하면서 그는 참으로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실한 마음에 감동되어 서서히 다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병장쯤 되었을 때부터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내 마음은 자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 만남 이후 군대 3년이 지나고 대학 4년을 졸업한 후 바로 취직을 하였고 우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아기가 태어났고 또 1년 후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임신 때 저 직장 근무지가 서울 전주 순천으로 발령나면서 주말 주부로 전화나 편지로 우리는 다시 제2의 연애 시절로 애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주말 주부 생활이 계속되면서 점점 가정생활과 우리 생활이 사랑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토요 휴무도 아니었던 때라 토요일 오전 근무를 끝내고 집에 오면 저녁 시간이었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다녀와 점심 먹으면 슬슬 출발 준비를 해야 하는 고단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에 와서는 편히 쉬었다가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것들을 주말에 남편이 오면 실컷 보상받고 칭찬과 격려도 받고 싶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으나 주말에 집에 오는 남편은 TV만 보다가 잠만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부부의 마음에 갈등이 커져만 갔습니다. 주말 보고 초반의 느낌은 너무나 애틋하고 간절했던 사랑보다는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마음의 벽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8년 아내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참 많은 것을 느끼며 제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작고하셔서 어렵게 자라온 저의 어린 시절의 영향에서인지 저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보다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겐 더 간절한 사랑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집안 생활과 육아를 아내에게만 미뤘습니다. 이러한 나의 잘못이 아내를 지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유년 시절 더 자정하게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내에겐 자상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는 다른 아빠들보다 가족을 잘 챙기는 가장이었고 이벤트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운데도 늘 갈등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갈등을 줄여볼까, 좀 더 완벽한 부부가 되어볼까 하며 아버지 학교를 권유하고 하였고 늘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지만 다시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하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재교육을 받고 다시 성장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부족하여 더 노력하고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아버지 학교는 출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노력하는 아빠를 아이들은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주말 부부를 7년여 하는 동안에 무절제한 식생활과 바쁜 생활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 이상이라는 병이 발병하여 10여 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급기야 3년 전인 2011년 3월 한쪽 안구가 돌출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갑상선 암 질환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한쪽 눈이 아래쪽으로 고정되어 정상적인 눈과 초점이 맞지 않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서 위험한 후유증 때문에 정상인은 하루 3mg 이상을 투여하지 않는다는 강력 항생제를 저는 3일 동안 3000mg을 투여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뒤 화순병원에서 10일 동안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서는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료 중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했던 여러 가지 합병증은 생기진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대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 하여 서울 삼성병원까지 가보았으나 3, 4년 동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내와 함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 가던 새벽 기도도 다니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나 부부학교 2기를 함께하면서 우리 부부는 시종일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봐주며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울었고 저 때문에 대체과학을 배우기에 대학원까지 진학하면서 날 위해 많이도 일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픈 동안에 한 가지 얻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 특히 참으로 귀하고 귀한 아내의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에게 위기는 아주 최근부터입니다. 처음 눈에 이상을 알렸을 때 우리는 완전한 일체가 되어서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병 치료 과정에서 기도 응답이 없자 남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냉담하고 전혀 치료에 집중하지도 않고 식생활과 일상생활 스타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박하고 답답하여 더 간절하게 혼자서 주님께 눈물로 새벽 기도에 매달리고 직장에서 돌아오지만 밤이면 10가지 이상 생야채로 식이요법을 만들어 남편의 음식을 준비하고 다양한 대체 치료요법까지 새벽부터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매일 남편의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 서서히 지켜가고 제 몸도 편히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해 이렇게 망가져서 나와 가족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며 원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부부의 시련은 하나님의 작업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실 연단의 과정이라고 굳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그동안 대가도 없이 마음껏 누렸던 행복에 대해 더 감사하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제발 우리 부부가 지쳐서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주님이 이 병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주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잘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내 자신을 성숙한 믿음의 사자로 담금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은 이 다음에 주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한 크고 단단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연마의 기간이라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모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고린도후서와 욥기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가발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시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남아 함께해 줄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남편들로 인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젊은 날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해서 결혼한 나의 아내가 아니니까 그저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 마음을 모아 노래 한 곡을 아내에게 전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엔 걱정이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픈 말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나도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모두 함께 불러주세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